12번부터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2, 1, C1, C2가 평행하는 두 직선이에요, 그죠? 맞죠? 접하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C1이 움직이는 중심이 그리는 자취를 L, C2가 그치. C1의 중심이 그리는 자취를 L이라고 할 때, C2 위의 임의의 점, P에서 L에 이르는 거리의 최소값을 구해달래. 지금 요 상황이에요. L은 이렇게 생긴 거죠. 그죠? 엘은 C1의 중심이 그치 일식 차이나는 그치 사실 얘를 평행이동 시킨 거지 평행이동 파트가 아니에요 그래 그러니까 평행이동의 개념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야 그 위에 임의의 점 P에 대해서 최소라고 얘기를 하는 건 결국 이거 아닐까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잖아 그치 요 길이를 묻는 거야 그치 맞아? 그 말은 여기 반지름 1, 여기는 그럼 지름을 뺀 2죠. 그러니까 두 직선 사이의 거리에서 뺄 거야, 몇을? 3을 빼면 되겠다, 그렇지? 최소값이니까. 맞아요? 그리고 기억해야 되는 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부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즉, 뭐? 평행하는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거리 D는 뭐였다?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 C 빼기 C 프라임이었다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산을 보면 루트 12제곱 더하기 5의 제곱이잖아. 맞지? 그럼 13이겠네 맞죠? 그 다음, 24, 빼기 60이니까 플러스 67에다가 빼기 3을 하면 되겠다, 그치? 80, 91이니까 얘가 7이죠. 7 빼기 3이니까 4가 답이겠네요, 그죠? 돼요? 눈이 안 뜨세요. 머리도 잘 감고 왔구만. 정신 왜못 차려? 자,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일정한 거 뭐였다?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었다, 그죠? 맞나? 그러면 빨리 잡읍시다. 내분점과 외분점. 여기 A가 -0이었다고 하고 여기 B가 2,0이었다고 하면 일단 2대1 내분점 이 점은 뭐가 될 거고 1,0이 있고요 그 다음 2대1 내분점 이 점은 몇이 되냐면 5,0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맞죠? 내분 내분은 빠르게 하시고 이제 그랬을 때이두 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 이렇게. 오케이. 생겼다고 할 때, 이 위에 점을 피었어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 중심이 몇이고, 3,0이고, 반지름이 그럼 2가 되겠다, 그지? 그니까, 도형의 길이는 2πr, 4π 되는 거 맞네요, 그죠? 맞아요? 그리고 넓이의 최대는 항상 뭐라 그랬어? 넓이의 최대는, 높이가 몇일 때? 반지름일 때, 그지? 여기. 이렇게 해야 가장 높을 거다, 그죠? 그죠? 밑변이고, 높이가 몇이, 몇이니까? 2니까, 그지? 됐어요? 그러면 넓이가 3, 맞네요, 그죠? 밑변 3이고, 높이가 2니까, 그죠? 각 PAB가 최대일 때는, 빨리 뭐할 때? 접할 때야. 오케이? 접할 때, 이렇게 접선을 그었을 때야. 이렇게. 여기 P.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뭐? 직각. 그죠? 됐어요? AP의 길이.
묻는데 요 길이가 4죠. 요 길이가 4고 요 길이가 몇이야? 2니까 16 빼기 4하면 12. 여기는 그럼 2루트 3이네요. 2루트 5가 아니라. 틀렸네요, 그죠? 기억, 니은 답이네요. 오케이? 강찬아. 아, 이 그림 되게 자주 나와요. 요 그림 나오면 빨리 뭘 해줬으면 좋겠냐면 원을 이어 그리세요. 오케이? 이렇게를 이어 그리는 거. 반지름이 똑같은 3짜리 원이거든. 돼요? 될까? 피크알을 지난, 이 새끼를 물었네요. 그죠? 알이 근데 원의 지름을 1대2로 내분한다는 건 이게 6이었으니까 2, 4였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마일, 컴마 0이지. 그리고 반지름이 3짜리 원이죠. 그치? 맞아요? 그럼 중심이 몇이 되고? X는 마일이고, Y좌표가 30 올라갔으니까, 마일, 3이죠. 반지름 마일도 3이죠. 오케이? 됐니? 그래서, 뭐였군요?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은 9. 라고 써도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이거 물을 가능성이 커. PQ의 방정식. 오케이? 그럼 PQ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해? 1 빼기 1을 하면 공통현의 방정식이 나온다. 얘가 지금 풀어 헤치면 몇이야?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9는 9잖아. 그리고 얘 이름이 뭐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고. 돼요? 두 개를 빼는 거야.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9. 오케이? 에서 뺄 거야. 그러니까 9, 9는 어차피 까칠게. 그지? 뭐를?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그럼 두 개를 빼면 몇이 돼? ex 빼기 y, 6y 더하기 10은 0. 그죠? x 빼기 3y 플러스 5는 0. 이렇게 공통현의 방정식을 물을 가능성도 커야 알겠죠. 요 그림에서. 알겠니? 강찬아, 제발. 공통인 현의 길이. 그치? 잘 봐. 바로 나왔네, 그치? 그러니까 얘는 x-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1이라는 직선, 그러니까 원인 것 같아요, 그죠? 얘는 x-3의 제곱 더하기 y-2분의 1의 제곱은 4분의 1 더하기 9 빼기 k야. 즉, 4분의 37 마이너스 k야. 그죠? 그럼 이거야. 뭐 이렇게 썼다고 치자고. 요 공통현의 길이를 묻는 거잖아. 공통현의 길이는 빨리 중심과 이어버리는 거. 여기도. 오케이. 그럼 하나가 반지름이 지금 1이야. 그지? 맞아요? 그리고 요 공통현의 방정식이 두 개를 빼면 된다며. 두식을 빼면 얘에서 얘를 빼버릴까요? 빼버리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6x이니까 4x 마이너스 3y 더하기 4 마이너스 k는 0까지. 여기가 지금 1,2죠. 여기가 5분의 4지. 그럼 요 길이는 5분의 3이었다는 얘기 같은데? 그치. 중심과 공통현 사이의 거리를 가는 거야. 그러면 예제곱, 예제곱. 5분의. 그치. 됐어요? 1 집어넣으면 4 빼기 6 마이 더하기 4 마이너스 k니까 2 마이너스 k가 5분의 3이었다는 얘기지. 그럼, 와우. 오늘도 역시. k는 마일이거나 k는 5면 되겠네요. 그죠? 그죠? 두개 더하면 4겠다지. 돼요? 집중해! 시험 봐, 소정이도 그다 보면은 저거 봐요? 원 밖의 점, P에서 이 원의 그은 접선과
접선의 접점과 P까지의 거리가 6이래.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넓이를 구해달래.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간단한 거. 상황을 먼저 그려봐야 돼. 중심이 0,2고 반지름 R이 4야. 원밖에 한점 P가 있었나 봐. 여기서 그은 접점이야. 요 길이가 몇이래? 6이래. 근데 이렇게 있고 빨리 이렇게 이어버려야죠. 직각. 요게가 반지름이 4. 그치? 그럼 요 길이가 몇이 됐어? 루트 40이야? 그러면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계속 있을 거라고. 거리가 계속 몇이 된? 중심과의 거리가 루트 40이 된. 그치? 맞아? 그러면은 반지름이 루트 40이고 중심이 0,2인? 그치? 원이 또될 거라고. P가 이루는 도형은. 그치? 그러니까 넓이는 40파이가 되겠네요. 오케이? 돼요? 파이 알제곱입니까? 공통 접선. 빨리 공통 외접선이니까 이렇게 그어서 오케이? 될까요? 요 길이는 일단 몇이야? 7이고 요 길이는 3이지. 돼요? 아, 2인가요? 내가 잘못 봤다. 그럼 요 길이가 지금 몇이었다는 거야? 이게 7이고 이게 2니까 요 길이가 5죠. 맞아요? 그리고 요 길이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마3,0부터 9,5까지의 거리니까 12, 5니까 요게 13이죠. 아, 그럼 요 길이가 몇이었구나? 12였구나, 그죠? 요 길이도 10이다, 그죠? 이거 지금 뭐니까? 사다리 꼴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변, 높이. 하시면 되겠네요. 6, 9, 54겠네, 그치? 돼요? 집중해줘. 45번. 원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겁니다. 아이쥬, 뚜뚜뚜뚜. 천천히. x제곱 더하기 ax, y제곱 더하기 by, 2 넘어갈게요. 반의 제곱 4분의 a제곱, 4분의 b의 제곱. 맞죠? 그래서 x 플러스 2분의 a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 맞죠? 응? 4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8이지. 그럼 반지름은 2분의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8이지. 이게 첫 번째,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맞아요? 얘가 1이면, 그치? 넘겨서 제곱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8이 4였단 얘긴데.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마이너스 4잖아. 그치? 실수의 제곱이 어떻게 음수가 되겠어? 그치? 맞겠네, 그치? 원은 y축에 접하지 않는다. 이렇게 있다는 건 이렇게 접하려면 이렇게 접하든 이렇게 접하든 중심의 x좌표보다랑 반지름의 길이가 같아야 되는 거죠. 중심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a잖아. 그러니까 그거의 절 2분의 a의 절대값이랑 2분의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8이 같아지는 거. 지금 보는 거야, 그치? 양변 제곱하면 4분의 a제곱과 4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8인데 얘가 0이어야 되는 거잖아. 0이 안 되니까 맞겠네. 맞죠? x축과 만나는 생기는 선의 길이의 최소값은 2이다. 이번엔 이렇게 있었을 때요 길이를 묻는 거잖아. 맞죠? 그럼 요 길이가 지금 몇이야? 2분의 b의 절대값 맞죠? 맞죠? 그리고 반지름 얘지? 그럼 요 길이의 두 배를 구하는 거잖아. 현의 길이는 반지름의 제곱에서 얘 제곱을 빼고 그에 루트 씌운 다음에 두배 하면 되겠다. 반지름의 제곱.
4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8에서 뺄 거야. 2분의 b의 제곱이니까 4분의 b제곱이야, 그치? 그러면 얘가 몇이 돼? 2루트 4분의 a제곱 더하기 8이 돼, 그치? 맞아? 그럼 a제곱의 최소는 0이지. 그러면 루트 2가 되지. 2루트 2죠. 최소값이 2가 아니라 2루트입니다, 그치? 이렇게 답이다. 졸지 말라고, 은수야.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 y는 4분의 3x에 접하면서 허접히 방향을 움직이고 있대. 4,3이 이동해서 q에 멈췄을 때한 바퀴를 돌아요, 그죠? 잠깐만, 아니구나. 이때 중심이 몇이 된대? x 플러스 2의 제곱,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4가 되네요, 그죠? 맞죠? 이때 중심이 그럼 몇이 돼? 마이, 콤마 1이죠. 맞니? 그리고, 잠깐만, PQ의 길이를 구해달라? P가 4,3이야. 중심이 마이, 콤마 1이야, 그치? 근데, 잠깐만. 우리 이렇게 보면, 이 길이나 같죠. 맞죠? 이 길이를 대신 구해야 되는데, 이거 반지름이 2지. 그럼 이렇게 보는 거야. y는 4분의 3x가 있어. 여기 q란 점이 있어. 그죠? q란 점이 있는데, 요 q란, 그러니까 여기가 q지. 중심을 c라고 할게. 이 c의 좌표를 알고 싶은 거야, 나는. 오케이. 돼요? 여기가 지금 마이, 콤마, 여기가 지금 마이, 콤마 1이죠. 그럼 q를 알면 되겠다. q를 알면 되는데, 그럼 요 직선은 q의 좌표 알면 p의 좌표, q의 좌표 길이 구하면 되니까, 요 놈의 이름이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x가 될 거야. 왜? 직각이니까, 그렇지? 맞죠? 그리고 얘를 지나니까 x 플러스 2, 그냥 여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죠. 됐어요? 그럼 y는 몇 과? 마이너스 3분의 4x, 마이너스 3분의 8 더하기 1, 마이너스 3분의 5. 와 얘의 교점이죠. 역시 또한 번. 마이너스 3분의 4x 빼기 3분의 5. 12씩 곱하면 9x는 마이너스 16x 마이너스 20. 25x는 마이너스 20. x는 마이너스 5분의 4. 그치? 콤마 마이너스 5분의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분의 3 되지. 마이너스 5분의 4, 마이너스 5분의 3. 그죠? 그러면 PQ 다 나왔으니까, 그치? P가 지금 몇이었으니까 4,3이니까 계산하면 되겠다, 그죠? 루트 4 더하기 5분의 4의 제곱 더하기 3 더하기 5분의 3의 제곱. 이거 하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넘어갑시다. 이 그림도 되게 자주 나오는 그림이니까 반드시 있고, 여러 번 보셔야 돼요, 시험 전에. 자주 나오는 것들만 뽑았단 말이야.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선 L. x-2y 더하기 4루트 5는 0이 중심이 일사분면에 있는 원C와 점 P에서 접하고, 평행한 직선이니까 X 빼기 2Y 더하기 K는 0꼴이겠네? Q에서 접한대. 그러면 얘와 얘의 중점이 곧 중심 아니야? 이 원에?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게다가. 그럼 여기, 여기 이렇게 같으니까, 그렇지. 맞죠? 그 넓이가 40이래?
원씨의 중심에 좌표를 물었어. 될까? 잠깐만요. 우피, 우큐. 이등변 삼각형. 그리고 그 넓이가 40을.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렇게 지나고 있을 거라고. 그죠? 얘가 x 빼기 2y는 0꼴이야, 그치? 맞죠? 돼요? 그럼 이게 딱 가운데인 거잖아. 맞죠? 그럼 얘는 사실 뭐가 돼? x 빼기 2y 마이너스 4루트 5는 0 되는 거 아니야? 아닌가? 잠깐만.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나?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잠깐만. 일단은 얘가 딱 이렇게 지나고 있는 건 맞잖아. 그쵸? 맞죠? 그러면 이게 이걸 굳이 왜 줬지? 이게 그냥 반지름이니까 얘부터 얘까지의 거리를 가면 루트 5분의 2개 빼면 4루트 5잖아. 맞지? 그러니까 지금 반지름이 4인 거죠. 그치? 이게 4라고. 맞지? 맞죠? 그리고 이 점이 다시 그럼 A, X는 2Y니까 요 점의 좌표를 y는 2분의 1 x니까 2a, a라고 설정할 수 있죠. 얘부터 어디까지의 거리가? x 빼기 2y 더하기 4루트 5까지의 거리가 이것도 4다라고 쓰면 반지름 4라고 쓰면 구할 수 있지 않나? 왜 이렇게 좋지? 루트 5분의 절대값 2a 빼기 와 죽는구나. 그래서 그럼 다시 그래 그럼 넓이가 필요하겠네. 다시. 그러면, 이게 8이란 건 알았어요, 그죠? 맞죠? 그러면 요 길이가 몇이야? 높이가. 이게 8이니까 이게 10이어야 되는데, 그게 루트, 여기 2a,a였으니까, 5a 제곱인 거죠. 맞죠? 그러면 a제곱은 20, a는 2루트 5죠. 그럼 4루트 5, 4루트 5, 2루트 5겠군요. 6루트 5겠군요. 그죠? 오케이? 됐어? 얼마 안 남았어. 3개 남았어, 3개. 3개. 3개만 버티자. 오케이? 아, 이것도 진짜 좋아하는 얘기예요. 문제 잘 읽어보시면, 태풍이 200km 속력으로 북쪽을 향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100km 이내가 태풍의 영향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반지름이 100짜리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됐어요? 그리고, 동쪽으로 400 떨어진 지점에서 헬기가 1시간 시작해서 1시간 30분 후에 경계선에 접하면서 직각으로 나왔을 때. 핵의 속력이 AK로를 일정하대. 이거 이렇게 보셔야 돼. 이게 태풍이 이렇게 있는 거야. 오케이? 반지름이 몇 자리? 100자리. 원래 이렇게 있었어. 여기 400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여기 헬기가 있는 거야. 헬기가 이렇게 가. 될까요? 근데 이제 접하면서 갔나봐. 1시간 30분 후에. 될까요?
됐니? 그러면 시속 200km 속력으로 이제 북쪽을 향해서 갔대요. 1시간 30분 후면 300으로 왔겠대요, 여기가. 중심이. 그쵸? 돼요? 다시. 1시간 30분 후의 상황을 좀 볼게요. 태풍은 이렇게 지나고 있을 거. 중심이 몇이 되고? 300이 되고. 그치? 반지름이 몇이고? 100이 되고. 그쵸?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접하면서 갔대. 여기가 300이야. 300, 원래 0이었어. 그쵸? 그리고 여기가 100이고, 그죠? 됐어요. 루트6은 무슨 얘기죠? 잠깐만. 내가 지금 궁금한 게, 헬기의 속력이 A키로로 일정하면, 이건 1.5A일 거야, 그치? 맞죠? 그러면, 잠깐만.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지금 몇이었단 얘기야? 요 길이가 지금 300루트이죠. 어? 그럼 끝났는데? 1.5A의 제곱은? 300루트의 제곱 빼기 100의 제곱이지. 맞죠? 100제곱으로 묶으면 3루트2의 제곱이니까 18 빼기 1이죠. 얘가 4분의 9a제곱이고. 맞죠? 그럼 a제곱은 100제곱 곱하기 17 곱하기 9분의 3인가? 이렇게 하는 건가, 지금? 근데 루트6 잠깐만. 아, 이게 지금 400이군요? 에이씨. 400이군요? 300을 왜 봤지? 다시. 미안합니다. 이게 300,0이 아니라 400,0이었어요. 아, 이것도 지워야 되는구나. 이게 400,0이었어요, 그치? 맞죠? 됐어요? 그러면 요 길이가 500이겠네? 그러면 2분의 3a의 제곱이 이게 500이고 이게 100이잖아. 500제곱 빼기 100제곱이라는 거잖아. 맞죠? 100제곱으로 묶으면 5의 제곱 빼기 1의 제곱 맞죠? 4분의 9a제곱이, 그치? 그럼 a제곱은 100제곱 곱하기 24 곱하기 9분의 4. 맞죠? 아니? 그러면 3, 8. 그치? 그러니까 a는 몇이 됐냐면 100 곱하기 루트 3분의 4루트이지. 그니까 100 곱하기 3분의 4루트 6이지. 그래, 그러니까 루트 6을 줬네. 2.4라고. 그러면은 봐봐. 3분의 400 곱하기 2.4잖아. 40 곱하기 24잖아. 8이잖아. 320이냐. 됐어요? 태풍 얘기 나올 것 같아요. 태풍 얘기. 학교, 이거 교과서에도 있습니다. 이 교과서 문제를 보는 게더 좋을 거예요. 태풍 문제 분명히 있어요. 미래에는 아마 있을 텐데, 내가 알기로. 자, x제곱 더해 y제곱은 4, 위의 점, A에서 접하고, 기울기가 마삼인 거래. 어? 접선 방정식, 기울기가 m일 때, 중심이
0,0이고 기울기가 m일 때 y는 mx 뿔마 r루트 m제곱 플러스 1. 그쵸? 그리고 x1, y1 위에서의 접선. 이면 y,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 공식 암기하자 그랬죠. 그럼 얘가 기울기가 마삼짜리잖아. 그럼 얘가 이름 뭐야? y는 마이너스 3x 뿔마 루트 2루트 10이야, 그지? 근데 양수여야 되니까, y좌표는 양수여야 되니까. y는 몇이었고, 마이너스 3x 플러스 2루트 10이구나, 그죠? 그럼 여기가 2루트 10이야. 0, 그지? 요게 2야, 그지? 그럼 요게 2루트 10이었다고. 그럼 요 길이가 나오는 거 아니야? AB의 길이? 40 빼기 4니까 36? 6 되겠네요, 그죠? 됐어요? 자, 색칠한 부분은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대요. 넓이를 2등분하고 싶대요. 될까요? 그러면, 잠깐만, 이 전체 넓이가 어떻게 되지? 38에 24. 5, 6, 30. 여기가 30이죠. 여기가 24고. 그치? 54야, 그죠? 될까? 그럼 다시. 이 넓이를 2등분 하려면, 이게 어떤 점을 지난다 보통 간다, 갔잖아. 근데 이 어떤 점을 잡기가 매우 힘든 얘기죠. 그럼 이걸 가자는 거지. 요 사다리꼴의 넓이가 몇이어야 되는 거야? 27이어야 되는 거야. 요게 8이야. 요게 6이고. 여기를 별이라 놓을게. 그럼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가 54야, 그지? 이게 3이니까 별 플러스 8은 몇이야? 아, 그쵸? 미안합니다. 여기가 27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걸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치. 넓이를 2등분하는데, 그치. 측정점을 잡기 힘들 때야. 그럼 빨리 전체 넓이부터 따야 되는 거야. 전체 넓이 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의 형태. 기본 도형. 형태를 가자는 얘기지. 사다리꼴. 그러면 얘가 27이죠. 얘는 9겠네요. 맞지? 3이니까 나눠보는 9네요. 그쵸? 뭐 잘못한 거 없죠? 네, 맞아요. 그럼 별은 1이네요? 그럼 이 점이 뭐가 되냐면 y좌표가 7이야. x좌표는 6이잖아. 그럼 k는 6분의 7 아닌가? 30k는 몇이지? 35네. 그렇죠. 됐어요? 오케이? 꼭 해야 되는 문제들. 이거부터 다시 지금 보내줄 테니까 이거부터.